여기만 해도 좋은데 뒤가 얼만큼 좋길래. 자, 하나 둘 셋. 내려다 보면은 저게 하나가 작품이었어요. 이야.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벙커. 우와. 사각형이 한 몇 배? 여기 일몰 보는 장소예요? 아 이게 360도 뷰포인트가 그거네. 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아, 이쁘다. 제가 위재형님이랑 저기서 한 시간 반을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거의 자고. 아, 저 무지개 떴어. 어디? 여기. 오. 우와. 근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Tengo hambre. Tengo hambre. 야, 너 쳐다본다 사람들이. Sorry, sorry. 야, 너 지금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어. 또 한 번 얘기해요? 알았어. 카탈루냐 가정식. 카탈루냐 지방이니까. 좀만 더 있다 가자. Tengo hambre. 아, 그만해. 진짜. 미신님에게 최적화된 파트너를 구하셨네요. 카탈루냐 가정식. 그 지역에 갔으니까 그 지역의 맛을 꼭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탈루냐 가정식을 먹어봤습니다. 가정 좋다. 우와, 저게 분수쇼예요? 이게 뭔지 분수쇼. 와, 미쳤다. 매달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한번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좋은 데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 네. 우리가 가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카탈루냐 가정식. 카탈루냐 사람들이 먹는 진짜 저녁 밥상. 근데 이 카탈루냐 지방이 지중해로 보면은 서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잖아요. 지중해에서 나는 해산물들 듬뿍. 또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은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면 트러플. 돼지고기가 널려 있고 약간 그래서 정말 식재료가 너무 풍부해서 그런 식재료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카탈루냐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음식의 정수. 그 음식의 정수. 땡고 암브레. 땡고 암브레. 너 땡고 암브레 그만해. 음식은 그냥 제가 시켜도 될까요? 그럼. 음식은 자유롭게 제가 시킬게요. I heard you guys have pan con tomate, anchovy and goat cheese, escalivada, butifarra sausage. Yes. Sangria, por favor. Okay. Thank you very much. 제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너 이거 많이 시킨 거 같아. Oh, and sir, can I have 하몽? Yes. 하몽? Yes. Thank you. 또 시켰어? 오늘 이렇게 거하게 먹는 거보다는 많이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쌀그리? 예스. 땡큐 베리 머치. 그게 뭐야? 이거요? 포도주 와인에다가 탄산수랑 각종 과일들이랑 이런 향신료들을 넣어가지고 먹는 달콤한 와인인데 같이 식사랑 곁들여 먹는 음료처럼. 아, 복분자. 어. 아, 복분자 같은데? 아, 그 복분자 맛이 있지. 그치, 달달하니까. 야, 이거 남자들이 만들었네. 어머, 어머, 오빠 이거 술 안 같아요. 그래, 계속 마셔. 오, 맛있다. 이거 음식 뭐랑 먹어도 맛있겠다. 오! Thank you. 하몽? Yes. And? 아, 까몬! Oh, this is... 까몬! 까몬, 까몬, 까몬! 이거! 빵콘 토마테! 빵콘 토마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생마늘이야? 생마늘이에요. 토마토, 로빗, 오, and salt and pepper.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이게 왜 맛있지? 빵이 바삭바삭하잖아요, 구우면은. 그거를 마늘 강판처럼 이용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요리 스킬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아니, 이게 뭐... 맛있... 내가 약간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 왜 맛있는 줄 알았어? 토마토가 굉장히 신선한 거야. 이게 마늘 향을 잡아주고 그때그때 갈아서 신선한 느낌에 토마토를 짜서 발라서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느낌 이대로는 먹을 수 없을 거야. 질 좋은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고소하면서 새콤하면서 알싸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건 진짜 직접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직접 먹어봐야 알 것 같죠? 먹어보고 싶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하몽은? 하몽. 그냥 먹어? 저 밑에 보면은 하몽 걸려있잖아. 저게 하몽이에요. 저 진짜 먹는 거 식재료예요. 누구 잘못해서 때리는 거 아니야? 저 돼지 뒷다리를 염장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약간 말리듯이. 그러면은 안에 살들이 소금을 먹은 거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러면 걔를 썰어가지고 그냥 빵이나 채소 같은데 곁들여서 먹어도 되는데 우선은 처음 드셔보시고 조금 짜다 싶으면 빵 같은 거랑 곁들여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어? 원래 그렇게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컨 맛을 10장을 겹쳐가지고 맛있는 맛만 쭉 짜가지고 먹는 것 같아 느낌이. 아, 뭐. 와. 아, 이게 하몽 이런 맛이구나. 너무 맛있죠? 어우, 난 짜다. 형 짜다고 얘기해? 난 계속 먹는데? 식감은 굉장히 좋은 육포 느낌인데 약간 짠 거 빼고는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채소 구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엔초비, 멸치를 곁들였느냐, 염소치즈를 곁들였느냐. 내 스타일이야. 야, 이거 좋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좋다. 하몽을. 아우, 잘 먹는다. 잘 먹어. 너 대박이다. 네? 아니, 여기 밑에 빵이 두껍잖아요. 어이구야, 저 뭐야? 빵볼 토마토 위에다가 하몽을 얹고 에스칼리바다를 얹어가지고 오픈 샌드위치. 와, 세다. 하몽 언제 먹으면 소금 안 뿌려도 돼요. 아, 맛있어. 요리사 데리고 온 이유가 뭐야? 묻죠, 묻죠. 묻죠, 묻죠. 살짝 발라놓은 마늘이 일 다 하고 있어. 아, 근데 난 저게 너무 궁금하다. 생마늘 갈아가지고 별거 아닌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굉장히 담백하고 그래서 하몽의 짠맛이랑 이 야채 볶음이랑 밸런스가 딱 떨어져. 그래서 맛있는 거야. 이게 약간 삼각 편대 같은 느낌이야. 아, 네, 이건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편까지 한번 써볼까요? 저처럼 짠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처럼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세요. 카탈루니아 지방의 따뜻한 가정식을 원한다면 강추. 빵콘 토마토는 사랑이에요. 아, 여기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에서 오케리아 시장 물건이면은 여기도 대박입니다. 오케리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라면은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해놨으니까 플라멩고를 안 볼 수가 없어.
여기는 와 진짜 미쳤다. 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그래서 오늘 이 광장에 또 온 이유가 그럼 뭐예요? 특별히 온 이유는 네. 너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시장을 갈 거야. 대구 암브레. 죄송합니다. 외국 가면 시장을 가야 돼요. 와 이러면 안 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가, 안 가. 고양이가 실제로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셰프들은 시장 무조건 가야 되죠.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곳이거든요. 적당히 해. 네. 어? 네. 적당히 해야 돼. 진짜 흥분하지 않고 광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너무 좋았어요. 은자이어리의 창시장, 스페인 셰프 페란 아드리아가 늘 즐겨 찾는 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최고의 요리사가 항상 들리는 곳, 복개리아 시장. 유럽의 키친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대 식료품 시장이래요, 여기가. 복개리아 시장은 별명이 있어요. 유럽의 장바구니, 유럽의 키친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유럽의 키친이래. 저 표현이 진짜 멋있네. 유럽의 키친. 그냥 별의별과 다 파네? 진짜. 아, 너무 맛있겠다. 과일도 굉장히 달고 맛있고요. 아, 스페인 과일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스페인. 중요하잖아. 해가 따뜻하니까 그 당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지금 과일도 천지, 고기도 천지, 채소도 천지 난리예요. 여기서 없는 걸 찾는 게 더 신기한 거구나. 올리브오일. 또 스페인 오면 올리브오일이잖아요. 기후랑 토양이 좋아서 올리브 자라기 제일 좋거든요. 아, 그래, 이런데 올리브오일을 사와야 된다고. 카탈루냐 베스. 고급지죠. 네. Of course, extra virgin. 올리브를 따가지고 첫 번째 착즙한 것만 첫 번째 착유한 거를 extra virgin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extra virgin인데 카탈루냐 지방 거예요. 저거는 굽는 용은 아니고 그냥 뿌려 먹는 용이죠, extra virgin은. 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발화점이 일반 기름보다는 낮다 보니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는 튀김류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슬라만. 야, 재밌다. 할라구야. 야, 재밌다. 땡큐, 어. sir. 우와, 그리고 얘네들 뭐예요? 컵과일도 있네. 뭐라고? 컵과일. 아. 현장에 가면은 먹신 본능이 있거든요. 가다가, 저거는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찍히면은 그냥 들어가서 사가지고 먹어보고. 아니. 이재 씨에게는 극한 직업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근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컵과일도 있네. 뭐라고? 컵과일. 아, 얘네가 과일도 신선한가? 우리랑 같은 위도에 있잖아요. 근데 지중해 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햇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과일이 달기로 유명해요. 아, 수박. 생각보다 달다. 아니, 수박뿐만 아니고 형 일로 와봐요. 이거 봐요, 컵과일. 야, 과일은 하나 우리가... 과일은 하나 때려줘야 돼. 쌀. 전 섞여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나는 완전 수박 매니아고. 과일이 저 2,000원밖에 안 해요. 휘지 오빠 좋아해. 딱 휘지 형 취향이었어요. 수박 맛있어. 맛있어요? 아니다. 향이 달라붙어. 아, 한 입에. 아, 수박은 한국 수박이랑 달라요. 아. 아, 지중해라. 확실히 과일이. 진짜 달다. 묻죠. 사실 용과가 달면 진짜 맛있는데.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달지가 않아서. 저도 스페인에서 과일 먹어보고 이거 설탕 뿌렸나 의심했었어요. 너무 달아. 시럽 뿌린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빠빠야 먹고 소름 돋았어. 좀만 더 사먹을까? 아이, 야, 그. 좀 배 좀 비워, 더 좀. 땡고 암브레. 와, 진짜 맛있다. 형 카메라 다 들게 하고 너 먹기만 할 거야? 내가 어느 정도 먹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서. 뭘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게. 다 먹었어. 우와. 이게 지금 다 초리조대.
스페인 소세지.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오, 이게 형, 이게 하몽 썰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몽 이베리코.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이거는 이제 세라노. 우리가 알고 있는 백돼지. 백돼지로 만드는 거여가지고 맛이랑 등급에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아하. 이게 맛이 훨씬 더 고소하고 이쪽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금 더 저렴한 등급에. 그래서 하몽을 돼지고기 뒷다리로 만들잖아요. 왜냐면은 이 이베리코 돼지가 도토리를 먹고 자라가지고 쌓여있는 지방 자체도 굉장히 고소해요. 왜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은 흑돼지? 흑돼지 정말 맛있잖아요.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가 워낙 유명해서 그걸로 만든 하몽은 등급 자체는 굉장히 높고 맛도 깊기로 유명해요. 저 사진을 몇 번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시경 씨 사춘기 소녀 같지 않아요? 버티죠, 버티기. 그나마 지금 샌드위치 좀 먹었어도 괜찮았어. 많이 예민했어. 이 하몽집이랑 저쪽에 있는 저 하몽집 있잖아요. 요 두 군데가 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브랜드예요. 아, 원조 순대국장. 아, 약간. 근데 지금 자존심 싸움처럼 이게 지금 베스트니까 이걸 썰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기선 안 비싸죠, 그렇게. 한 100g에 3만 원 가까이. 저 하는 거죠.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수분이 빠지면서 맛이 응축되는 거예요. 아. 우와! 우와 난짱 보시면 알겠지만 하몽 파는 곳이 있으면은 꼭 곁들여서 빵집이 있어요. 아, 같이 먹으라고? 네, 왜냐면은 이 하몽을 사가지고 저희 가서 빵을 사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하몽도 이베리코 하몽이에요. 한으로 따지면은 2 플러스 등급 있는 것처럼 최고 등급의 하몽을 드셨던 거예요. 나는 근데 어제 먹은 하몽이랑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어? 저는 지금 이거 먹는 게 어제 거 같은 경우는 덜 숙성듯이 약간 찌르듯이 짠맛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찌르는 짠맛. 색깔이 다르죠. 도토리를 많이 먹은 거죠. 기름이 좀 더 많네. 이제 저 다른 집 것도 가서 한번 먹어보고. 또 가? 하몽집을? 아, 비교하려고? 더 맛있는 데 걸 사가야지. 와. 이것도 다 이 집 저 집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하몽집만 한 열몇 개가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몽을 찾을 수 있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처럼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시켓. 시계도 안 좋아. 바뀌었어. 이 집 하몽. 오. 너무 고소해. 아니, 다른 집 하몽이 있는데 여긴 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제가 그래서 여러 집 하몽을 맛보여드렸거든요. 아, 좋다. 그래, 또. 하몽 투어 하셨네요, 하몽. 식당에서 나온 고소함이 일단 난 좀 더 나. 그렇죠. 거 봐요. 이게 즐기게 된다니까. 아, 이런 걸어다니면서 먹는 거야? 응. 아. 도토리의 그 고소한 맛이 기름에 녹아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좋은 식재료도 많이 구경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 음식으로 오늘 아침 식사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먹은 건 뭐야? 이거 에피타이저. 신선한 해산물들이 그냥 시장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걸로 정말 좋은 올리브유에다가 그냥 이렇게 구워주고 볶아주고 하는 거니까 조그맣게 여러 가지들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래. 여러분, 여기가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맛있어. 근데 유명한 레스토랑보다 비싸요. 왜 그럴까요? 맛이 그만큼.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로? 아니, 저는 이희재 씨의 저 너무 맛있어요를 믿거든요. 난 이게 1등이었어요. 갑오징어. 난 이게 1등이었어요. 정말 저거 진짜 와. 야, 여기 자르는데 육즙이 계속 펑펑 터져요. 진짜 맛있다. 재료가 미쳤어. 원래 뭐 이래서 볶은 건가? 야, 진짜. 갑오징어 맛있겠다. 형, 이렇게 하지 마. 형, 자꾸 입을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면 어떡해. 너무나 맛있는 바다 맛이 나는 오징어인데 고무공 튀어오르듯이 그래 고무공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가둬져 있는 육즙이 와 이거 봐, 뒤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아기 다 까먹었잖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이거 진짜 와, 맛있겠다. 아, 봉골레 내려오네요. 봉골레 내려오네요. 아, 이거 내려오네요.
나와요, 맛 쪽에. 맛 쪽에 나오는구나. 맛 쪽에. 뭐야, 맛 쪽에. 쪽이에요. 네. 달달한 맛 쪽이에요. 크기가 저만해요. 아니, 맛 쪽에. 잘 먹어, 잘 먹어. 난 갑오징어가 1등. 어, 그래요? 응. 너무 소프트하고 탱탱해서 갑오징어를 이길 수는 없어. 맛조개가 1등을 향해 가고 있어. 와, 진짜 너 진짜 맛있다. 맛조개는 야, 얘 진짜 맛있어. 상사에 맡겨주겠습니다. 아니. 맛조개가 살이 쫄깃쫄깃해요. 제일 달콤한 살을 가지고 있기로도 유명하거든요. 와, 얘는 무슨 올리브유랑 설탕 뿌려놓은 것 같아. 조개 감칠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너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 다 중에 맛조개가 1등이야? 저는 맛조개 1등이에요. 우와. 아, 진짜 잘 먹는다. 추천 메뉴 갑오징어. 갑 중에 갑. 생동감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즐기는 최고 신선한 해산물 음식이 베스트. 나 바꿀래. 갑오징어랑 맛조개로. 이제 손이 이렇게 돼 있어. 맛조개가 더 맛있겠어. 뭐야, 공연이야? 그리고 이제 플라멩고 공연하고. 열정의 플라멩고. 플라멩고. 아니, 플라멩코도 좋은데 플라멩코를 보면 얼마나 지쳐서 더 먹을 거야, 그치? 공연 봤으니까. 더 먹지, 더 먹지. 자, 아, 네. 오늘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는 네. 아, 편이 왔으니까 플라멩고를 안 볼 수가 없어. 아~ 역사가 있어. 15세기에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라는 그 지역에서 집시들이 했던 공연이에요. 중요한 건 공연이 짜여진 게 아니라 춤, 그다음에 박수, 기타. 즉흥적으로 그 집시들의 한이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막 흥도 나지만 짜는 느낌도 있을 거야. 올라. Hola. Hola. ¿Cómo estás? ¿Cómo estás? Bienvenidos. Thank you. Gracias. 오케이. 안에 들어가는 건물도 멋있네요. 되게 좋아. 공연장. 넋 놓고 봤어요. 아, 근데 기타 연주랑 이렇게 네. 돔 형식 실내에서 하는 플라멩고 공연장은 이 스페인에도 몇 개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 이렇게 약간 동굴 형식의 돔 형식에서 하는 게 전통적인. 아, 원래 집시 공연이었으니까 다 야외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서 온 거지. 뭐야, 저 음료는 뭐예요? 어? 샹그리아.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 문 닫혔어요. 어? 시작한 오빠. 이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허가 시간이 다 되진 않아요. 네. 나 처음이야. 나, 네. 나 처음이야. 와, 나 맨날 마당놀이 이런 거 못 봤었지. 우리나라 마당놀이야. 그러니까. 나다, 나다, 나다. 돔 형태의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전혀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터지지 않고 이렇게 안에서. 나온다 드디어. 매력적이에요.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내내 닭살이 돋아서 와 이게 이 사람들의 한이랑 모든 정서랑 열정을 한꺼번에 담은 공연이. 근데 저거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약간 몽환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끌려서 약간 이렇게 마음이랑 리듬을 뺏기잖아요. 딱 끝나면 약간 이렇게 약간. 근데 저런 공연은 바로 일어나지 못해. 약간 감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가서 보셔야 돼요. 그쵸. 네. 영화 세트 같아. 너무 예쁘죠? 어. 여기가 보른지구라는 곳인데요. 젊은 예술가들의 감성이 좀 묻어나는 곳이에요. 오, 여기가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힙하고 핫한 곳. 쟤도 마찬가지야, 진짜. 진짜 여유 있어. 아, 그러면 우리 오늘 쇼핑하는 거야? 쇼핑을 그냥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쇼핑을, 따빠스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일 끝나고 나서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래? 그렇지.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표현해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Vamos a tapear? 뭐야? 타파스 하나 하러 갈까? Vamos a tapear? Vamos a tapear? 타파스를 처음 먹어보니까. 원래 타파스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먹다가 남은 초리조나 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놓는 덮개라는 단어 자체가 따빠라는 단어예요. 그 덮개로 덮어놨던 그 조그만한 포션에다가 술이랑 곁들이던 게 따빠스의 원리예요. 와인잔 위에, 맞아, 와인잔에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먹고 털고 다음 집. 먹고 털고 다음 집. 아, 이렇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먹었던 감바스 같은 것도 조그만 포션 잡아서 나오면은 따빠스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류도 좀 구분하는데 이 초리조처럼 소금에 절였다가 나오는 아 순대 이런 것들은 순대 순대다 맛있겠다. 그리고 핑초스라고 그래서 꼬치 음식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제 까수엘라 소스가 이제 얹어져 있는 까수엘라 스타일의. 그러니까 이 따파스도 워낙 그 많은 종류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이 따파스 투어를 해야 되니까 한 여러 군데? 여러 군데를 한 집 건너 한 집이잖아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좋아요. 아이가 아래. 네. 자 먼저. 자 고추. 아 이게 여기는 피멘토라고 부르거든요 고추를. 피멘토. 네. 너무 예뻐요. 고추 볶음. 아 고추 볶음. 안 매운 꽈리 고추 구이. 이 고추 볶음 너무 맛있는데? 네. 고추가 네, 김치네. 안 매워. 안 매운 거. 와, 나 안 매운 고추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저걸 집에서 꽈리 고추를 해 먹거든요. 이렇게 요리하는 애들은 집에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먹어요. 너무 쉽죠. 자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견과류랑 견과에 들어가 있는 빵인데 치즈 곁들여서 먹으라고. 나 좋아. 치즈는 좋아. 이게 그리고 올라간 게 토마토 절임이래요. 야 치즈에 꿀 뿌리는 거는 그냥. 정답이에요. 이거는 짭짤하만. 아이 진짜. 나는 이런 정확한 표현이 너무 좋아. 아 왜냐면 저는 솔직하게 했어요. 짠 건 짜다고. 저 치즈 짰어요. 이게 그리고 이건 이제 만체고 치즈라는 건데 만체고 지방에서 양젖을 가지고 만드는 만체고 치즈. 이거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되게 향이 독특해요. 양고기 맛 독특한 것처럼 맛있어요.
아, 위치는 괜찮아. 아까 그건 짜. 위치 만점, 가격 3점 반, 그리고 분위기 만점. 아, 왜냐면 위치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타파스 첫 경험하기 좋은 곳. 두 번째는 꼬치를 먹을 수 있는, 핀초스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한번. 한 잔 더! 한 잔 더! 네. 근데 사실 술꾼들은 정말 좋아하죠. 다양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로 1, 2, 3차, 4차, 5차를 가는 거예요. 타파스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 근데 걸을 겨를도 없이 바로 앞집! 어? 핀초스! 여기 바로 앞집! 원예라. 뭐야 이거? 아, 진짜. 어. 먹고 마시면 감사. 먹고 마시고 털고 먹고 마시고 여기는 꼬치가 꽂혀져 있는 스타일의 핀초스. 먹고 나서 이 꼬치의 개수대로 계산을 한대요. 타파스 뷔페구나. 원하는 걸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골라서 담으면 돼. 뷔페 스타일이에요. 야, 여기는 한번 가자. 꼬치 한 개당 2.10 유로예요. 여기에다가 맥주 한 잔 걸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멸치, 엔초비, 고추랑 올리브가 같이. 아, 오케이.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좀 짜긴 한데 맥주 한 주는 좀. 어, 저는 먹어볼까요? 다 먹냐? 다 먹냐? 어, 이거 가서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네, 네, 네.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엔초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생멸치. 저거 엔초비구나. 엔초비. 맛있겠다 저거. 저건 유재 씨한테 무조건 짜요. 저건 짜. 안 맞을 것 같아. 아, 저거는 그렇게 안 짰던 것 같아. 저게 이제 식초에 담근 엔초비여가지고 많이 안 짰을 거고. 네, 소금 엔초비는 아니니까. 수지 오빠 안 맞아, 안 맞아. 아, 맛있을 것 같아. 형한테 좀 비리죠? 근데 비리진 않아. 에이, 안 비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비리진 않아. 근데 약간 바다 냄새가 좀 날 뿐. 난 이게 기대되는데? 맛살! 근데 진짜 게살. 그래서 게살 샐러드랑 달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맛있겠는데? 난 이게 기대되는데? 저 뭐예요? 흰색? 흰색 뭐예요? 게살을 마요네즈에다 버무려가지고 그 위에 게살을 얹었어요. 이거 약간 남녀노소 누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야, 이건. 네. 아, 이거 진짜 끝입니다, 끝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만지기다.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온 가족이 먹어도 되는. 와, 이거는 진짜로 너무 맛있어. 한국까지 와서 팔고 싶다. 달걀 흰자를 그레이 치즈 그레이터로 이렇게 갈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 좋은 거네. 아, 바들바들바들하게. 어, 보들보들보들하게. 아, 그만 먹어. 모든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타파스 가게들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아~ 계속. 나는 위치는 4점, 가격 만점. 이게 다 했는데 15,000원이 안 돼요. 네. 별점이 올 만점이 나왔어요. 왜? 보름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만점, 가격도 착해서 만점. 그리고 저는 친밀하게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 만점, 올백. 아, 게살은 세다, 진짜 세다. 게살 못 세, 마기가 더 세, 괜찮아. 진짜 바르셀로나의 완전 마지막 집. 또 가면 얼마나 가야 돼? 좀 멀리 갈 것 같지만 어. 코너 하나만 돌아가면은 걸어서 딱 2분 거리에 있어. 2분? 2분. 여기 코너 돌아서, 여기 코너 돌아서. 그 야경, 와, 성당이야? 야경이에요. 이게 야경이에요. 이게 야경이야? 이게 야경이에요. 와. 야경을 보면서 노천에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좋은 타파스 집이에요. 보름지구에서 뷰로 따지면 제일 좋은. 아디오스 바르셀로나. 아디오스. 이런 것도 안돼요. 여기가 바닷가라 해산물이 진짜 싱싱한. 이때 또 우리가 6, 7끼를 먹었잖아. 네네. 자,
그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집의 메뉴. 와, 그거 어떻게 꼽지? 하나, 둘, 셋. 가재탕! 아, 이거! 이거 알았어, 칼소스. 이거! 아니,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아기보다 위인 것 같아. No more fears. 어떡해요? 아, 근데. 내가 그 집은 난리 날 것 같아. 어. 마늘을 갈아서 아니 뭐가 또 이렇게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할 거예요 정말로? 저희는 그래서 그냥 우선 간단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케리아 시장에서 사온 혹시 엑스트라 워즈 아니 이런 거 어, 올리브유 하면은 스페인이죠 아 이거 먹고 싶은데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아, 가지고 예. 나왔어요 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맛있는데? 빵콘토마토 드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 마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비비면은 이렇게 갈려요 네 갈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토마토도 똑같이 묻혀주시면 돼요 뭉그러지게 갈아요 네, 뭉그러지게 뭉개지게 뭉개지게? 네 뭉개지게 그러니까 까따르나 지방에서는 네. 김치 같은 존재예요 김치 맞아요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듬뿍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예. 그냥 먹어보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먹어봐요. 와. 근데 이거 뭐냐? 이게 뭐라고? 야 이게 아니,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맛있어. 마늘빵인데 네? 마늘빵 같은 맛인데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그죠? 네 조금 더 깊은 맛 오일의 차이가 아... 셰프가 해줘야 되나? 얘가 난 것 같아 야 몽골레를 빼? 지혜야 신혼여행 바르셀로나 들릴까요 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마늘은 집에 있을 거고 그냥 토마토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만 있으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대단한 요리처럼 보여 자 그럼 코너 속의 코너 가야죠 자 네. 그럼 코너 속의 코너 김숙의 선택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요리 위에 저의 1등은 아로스 칼도스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야, 그러면 네 개가 들어가고요 유비 안에 네 개가 들어왔네요 네네 괜히 네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펜타곤 1위는 뭡니까 저희가 사실 별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어, 저희의 1등은? 1위는? 아로스 칼도스. 아로스 칼도스. 예, 올라가고요. 아로스 칼도스. 자, 러블리즈 빵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아로스 칼도스. 아로스 칼도스. 근데 이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지만 굉장히 정말 계속 눈길이 가고 진짜 영혼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보면서. 이게 약간 먹다 보면 된장도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진짜로? 자, 그럼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알차게 여행을 설계해 온 두 분의 식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식비 바로 두 분에 있는데요. 계산했어. 네, 미슐랭 가이드 투어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드신 식비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박 3일 동안 총 5끼를 드셨고요. 5끼? 뒷자리는 2,000원이에요. 오! 네. 2,000원? 네. 4,000원, 4,000원이었죠? 아까 네. 20만 4,000원? 그 20만 2,000원 되면 은 2,000원 차이인데. 네. 예? 앞프라이스는 14만원입니다. 컴온! 땡고아브레! 땡고아브레! 근데 스페인 음식값이 좀 저렴하나? 가성비가 네. 싸요. 자, 이제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만족하고 투명한 투표지는 위해
투표소로 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투표소도 있어요, 여기?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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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탕. 저는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투표 집계 결과가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긴장되지? 미식 여행 첫 번째 대결. 이탈리아 베네치아 대 스페인 바르셀로나. 우승팀은? 우승팀은? 오늘의 우승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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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에 가겠습니다. 미식여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맛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예.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트랙! 볼로냐 라그라사라고 부르는 볼로냐의 도시. 우와, 형. 과일, 과일, 과일. 과일, 과일 채소. 안 되겠어.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 어, 맛있어. 면이 너무 맛있어. 면이. 그래서 막 핥아도 돼요. It's amazing. 저 이탈리아를 느낀다면 이걸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잖아. 기분 좋은 육향 맛. 아, 이태리 와서 먹어야 되는구나.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이탈리아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금방 그라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와서 너무 좋았어.